안녕하십니까. 힘세고 좋은 아침입니다. 존스리 나이트메어 난이도 실황 중계 6화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침입니다. 어저께 예비군을 갔다 왔는데요. 이상하게 빡세게 굴리는 바람에 지금 몸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3화 때는 술 먹고 녹화를 했었죠. 왜 이렇게 엄마! 시작부터 난리 났네요. 왜 이렇게 몸 상태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게임을 녹화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실례가 될 텐데 말이죠. 근데 기회가 있을 때 찍어야 되는 거라서 저로서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길어? 오케이. 인프 고만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이런 공포물에 나오는 좀비들 있잖아요. 되게 불쌍하죠. 특히 달리는 좀비는 별로 안 불쌍한데 이 걸어오는 애들이 되게 불쌍합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저렇게 변해서 오로지 먹기 위해 달려드는 그런 느낌이죠.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맨 처음 1챕터에서는 1챕터에 있던 거울은 좀 어두워서 안 보였고요. 중간에 만났던 거는 보자마자 와! 하면서 이벤트가 나타나는 바람에 확인을 못 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해병처럼 생겼죠? 나름대로 멀티플레이도 있는 게임이라 그런지 이렇게 3인칭 모션도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어 놨습니다. 뭐잘 만들었냐 아니냐는 둘째 치고 엄마! 와! 왜 이럴까? 무슨 소리 나는데? 아닌가? 밖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뚱땡이 때문에 무슨 말 하려는데 까먹었잖아. 그래. 이렇게 주인공이 비쳐보이는 게임치고 모션이 부드러운 걸 별로 못본것 같아요. 이런 총게임에서 아직까지는 못본것 같아요. 은근히 점프하는 게 저거 닮았네요. 듀크 뉴켐 포에버. 그거보단 조금 역동성이 있지만 그렇지. 어디 소리가 난다 싶었어. 아우! 아우! 오! 자꾸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 지금 그나마 초반에 있었던 대충 모든 것을 외우고 있다 이런 컨셉은 지금 저 하늘로 날려버린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헙! 이런 이 게임을 몇 번을 플레이하면 그런 걸다 외울 수 있을까요? 여기는 좀비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아껴뒀던 개 시잘데기 없는 수류탄을 마구 까봅시다. PDA? 어디니? 웃지마. 재수없어, 웃지마. 한 방이 아니네요. 수류탄 한 방이 아니에요. 오케이. 여기로 들어가시면 플라즈마랑,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플라스마랑 로켓런 접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밀고 들러가면 됩니다. 둠3도 그렇고 케이크4도 그렇고요. 프레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엔진 쓴 모든 게임이 다 그랬는데 이 물리 엔진이 쓰레기입니다. 이게 무슨 뭘 미는 느낌인지도 모르겠고
둥둥 떠다니죠? 그랬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물리 엔진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놀랬던 게임은 단연코 하프라이프 2가 유일했습니다. 유일했고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프라이프 2는 정말 신세계였죠. 하프라이프 2에서 또 놀랬던 거는 저거예요. 물 표현. 요즘에는 많은 물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프라이프 2에서 놀란 것만큼의 비주얼을 보여주는 게임은 없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이벤트예요. 이 챕터까지 와서 아직도 생존자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부분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소울 큐브라는 거의 존재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걸 구하러 가는 포털을 지금 열어봐야 돼요. 근데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배터리를 구하러 가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다운로드 누르면요, PDA로 데이터가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 기능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어딨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어디 다운로드 받긴 받았는데. 어딨지? 의외로 이 PDA 기능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언제 얻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체인건 동영상도 있어요. 나중에 BFG 뭐야 이게? 아무튼 그렇긴 그런데 저걸 본 적이 없네요. 어차피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뭐야 이거 왜 이래? 옛날에는 게임이 영어여도 열심히 하고 스토리가 궁금하면 직접 번역도 해보고 이랬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상하게 영어를 읽기가 싫네요. 꼬부랑 말을 보기가 귀찮습니다. 뭐야 어디야? 여기가 아닌가? 어디야? 이건 피할 수 없어요. 그거 아세요? 죽는 줄 아는데. 아! 깜짝이야! 자, 체인건 코만도가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레버넌트가 나온다 이거지. 뭐야 이건? 여기서 나오나 봐요. 나오자마자 로켓 런처를 갈기겠습니다. 좋아요. 생각해보면 저번에 저 레버넌트를 샷건 한 방으로 죽인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로켓 런처 지금 두방 맞고 죽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샷건을 가까이서 쏘는 게 로켓 런처보다 더 강력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이 막 있는데 지금 다 잠겨 있습니다. 누가 그래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안에다가 좀비를 막 가둬놨어요. 지금 맛있게 지금 야한 짓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맛있겠네요. 이뭘 이렇게 인생을 고뇌하고 있냐? 턱이 없어요. 불쌍하죠. 만약에 좀비들이 얘뭐 하고 있는 걸까요? 아프겠다. 방금 영어 하지 않았어? 아무튼 제가 길을 지금 잘못 왔습니다. 지금 이거를 찾으러 가야 됩니다. 반대편 문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쪽으로 갈 걸. 아이고! 손발이 안 맞았네요. 왜또 여기부터니? 아, 아니구나. 아, 굳이 그러면 여기로 올 필요가 없네요. 세이브를 잘 해놨구나. 반대편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여기에 좀비 하나 있는데, 잡고, 옆에서 슬금슬금 나오는 애도 잡고, 깜짝이야. 먹히고 있던 애가 일어났어요. 불쌍한 것. 여긴 또 가스로 막혀있네요. 반대편으로 가겠습니다. 짠! 잠깐만. 저기 좀비가 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뭔가 있었던 느낌이 나요. 뭐지? 뭐지? 이건 상관없고. 여기가 맞나? 여기가 아니네요. 제가 또 잘못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방금 이거 되게 놀랐거든요? 소름이 쫙 올라왔어요. 근데 비명 지를 틈이 없었습니다. 여기로 오시면 저 어둠 속에 좀비가 하나 숨어있어. 깜짝이야, 뭐야? 좀비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좀비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사실 인프도 이렇게 가끔 한방 맞고 안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인프가 나오는 게 나은 거예요. 확장팩에 보면은 별 개 이상한 몹이 하나 나오는데 걔가 정말 진국이죠. 야, 인프 잡아라.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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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라. 잡아라. 욕. 아우. 여기 지금 이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 화물 중에서 아무거나 소환을 해요. 이건 어디서 오는 거야, 대체? 그러면 저렇게 화물을 이렇게 들고 옵니다. 화물? 뭐 아무튼 뭔가를 들고 와요. 바이오 해저드라고 써있네요. 바이오 하자드 하고 싶다. 다음 연재는 바이오 하자드 할까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집게가 내려와서 나를 옮기는데 그 틈에 저 반대편으로 점프하시면 되는 거죠. 합! 됐어요. 이걸 타면 반대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이 게임 조금 안타까운 게 이렇게 그 환풍구를 왔다갔다 하는 게 꽤 있거든요. 그럼 이게 환풍구를 기어다니는 뭔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미도 괜찮을 것 같아.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당황하지 않고 수류탄을 꺼내서 팍! 끝! 자! 여기 이 그 야! 흥분해서 말이 안 나와. 둠 시리즈 최강의 무기인 BFG-9000이 여기 잠들어 있습니다. 통칭 빅퍼킹건이라고도 하죠. 이거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둠 영화에서도 빅퍼킹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로. 문제는 이게 지금 치프 M 뭐야 에브람스? 이 PDA로 잠겨있다는 건데 필요없어요. 전 여기 비번을 외웠습니다. 931 Yeah! Big fucking! Yeah! Big... 드디어 전 이 궁극의 물체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이 무기의 위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가스 빼고 밖으로 나오시면 이것도 눌러줍니다. 여기저기서 뭐가 막 나오거든요? 필요 없습니다. 저에겐 빅퍼킹이 있거든요. 인프, 빅퍼킹. 또 뭐, 뭐. 레버넌트? 뭐. 빅퍼킹. 아! 이런 젠장 뒤로! 아우! 휴. 빅퍼킹이 무슨? 샷건이 짱입니다. 빅퍼킹 버리세요. 무슨 짓을 한 거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사무실 구역에 좀비들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다 풀려났습니다. 얘네들 그 끌어와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다 끌고 와서 으악! 자, 다 끌고 왔어요. 한 번에 뿅! 어휴, 운 좋게 살았네요. 빅퍼킹 다 썼습니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본 게임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총알도 별로 안 나옵니다. 뭐야? 뒤에. 아이고, 빗나갔네. 어우. 저 뚱뚱한 좀비.
대체 이 수류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정말 알수 없는 일입니다. 뭐잘 쓰고 있긴 하지만 이게 뭐지? 아우 씨, 여기가 길인가 보죠? 네,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뭘까? 아, 여기 있네요. 여기 먼저 오셨어야 됩니다. 이게 배럴이에요. 배럴이 이거를 입수해 주십니다. 114번? 있을까요? This is the audio log of medical supervisor Peter Rush, 114번 dated 없는 것 November 같아요. 귀찮으니까 안 1st, 먹겠습니다. 옆 2022, a private Steve 수류탄. Jensen of the UAC Darklight Armor 이 빨갱이 놈들아. 이쪽으로 와보시면 지금 엘리베이터가 화물에 막혀갖고 지금 움직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밀어주세요. 이거 1층으로. 1층이 어디더라? 아, 사무실에 돌아왔네요. 이제 배터리 먹었으니까 아까 그 아저씨한테 갑시다, 빨리. 좀비는 수류탄으로. 혹시 모를 레버넌트나 체인건 코만도에 대비합시다. 어어. 휴. 다 왔습니다. 자, 배터리 갖고 왔어요. 이 게임은 그 NPC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죽이면 게임이 진행이 뭐야? 뭐 일단 한번 봅시다. 되나 안 되나? 되나? 되나 봐요. 괜히 죽였네요. 불쌍합니다. 내가 죽여놓고 불쌍합니다. 자, 여기 무기가 많이 있어요. 이미 다 먹었네요. 이게 텔레포테이션 장치입니다. 이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지금 막혀갖고 못 가고 있죠. 하지만 이것을 이용하면 반대편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옥으로 갈수 있는 텔레포트는 델타랩 4구역에 있어요. 지금은 2구역인가? 2구역일 거예요. 2구역 A. 근데 이제 텔레포트로 막혀 있으니까 2구역 AB죠. 저 이상한 연출을 뒤로 하고서 섹터 EB로 갔습니다. 보시면 여기 점프한 거 보이시죠? 이렇다고 합니다. 서기 2200년에는 드디어 텔레포트 기술이 개발된다고 합니다. 제가 게임 방송 같은 거를 잘안 봐서 모르겠는데, 둠3를 하신 분도 있나요? 아, 이런 미친! 둠3가 방송하기에 참 좋은 것 같은데. 별 내용 없고, 액션성 뛰어나고, 그런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나와라! 가제트 만능 코만도! 어, 봤네요. 잘 봤다. 죽어라. 어이씨, 왜 뒤에서 오냐? 코만! 체인건 코만! 안 돼! 항상 재장전을 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합시다. 뭐지 이거? 아, 여기가 문이 열리나 보네요. 창고라는데 딱히 창고스러운 건 없네요. 한번 더. 뭔가 나와라! 뭔가 나와라! 어! 잠깐! 야, 그 타이밍도 좋게 손전등 건전지가 쪽 떨어지네요. 103번, B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디오 로그가 없으니까 여기 써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259. 259. 아, 몸이 막 쑤셔요. 운동 부족인가 봐. 이런. 어휴, 이거 가만 서 있었으면 죽었겠다. 안 돼! 빠샤! 아차차차!
게임이 시달대기 없이 달리기에다가도 뭔가 기억났습니다. 여기 오른쪽으로 가시면 새로운 몬스터가 나올 거예요. 2층에 보시면 코만도? 아닌데? 그렇지. 2층에 보시면 처음으로 새로 나온 몹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멀리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징만 말씀드릴게요. 쟤를 안 죽이면 사방팔방에 몬스터를 소환하는 애입니다. 현세와 지옥을 연결해주는 정말 저런 걸 뭐라 그러죠? 제가 롤을 안 해서 롤 용어를 모르는데 잠깐 뭐가 달려오는데? 얘가 온다는 건 아까 같이 달려오고 있던 체인검 코만드도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지. 휴. 의외로 체인검 코만드 걱정을 많이 한 것 치고는 많이 안 당해서 다행입니다. 제 이름은 아크바일입니다. 아크바일. 제 본편에서도 있던 몬스터고요. 정말 특징은 저렇게 지옥에서 적을 소환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소환되기 전에 빨리 본체부터 잡고 주변을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사실 멋있기로는 제가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뭔가 막 그 중간 보스 같은 느낌? 본편에서는 저놈이 공격하는 걸 피할 수가 없었어요. 역시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으면 에덴역에 자살하고 남았습니다. 아크바일 얘기 좀 계속하죠. 아! 잠깐! 얘 말하는 거 듣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무슨 비번을 말하거든요. 624입니다. 여긴가? 아닌데? 방이 어디야? 여기네요. 624. 아이씨. 이 624. 아크바일 얘기 좀 계속 할게요. 그러니까 둠 원작에서는 아크바일 공격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벽으로 숨어서 피해야 됐어요. 시야에 붙어있는 이상 무조건 타격 판정이 나는 무서운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뭐 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소환하는 거야 나한테 데미지가 오진 않고요. 공격하는 것도 파워 웨이브처럼 바닥에서 날아오는 거 보입니다. 여기서 계속 싸우다 보면은 여기 문이 열려요. 그때까지 싸우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어떻게 재밌는 말이 안 나오네요. 재밌게 해야 보시는 분도 재밌을 텐데 뭔가 재밌는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슬슬 머리가 다 됐나봐요. 나이트메어를 깨보자고 시작한 기획인데 이것 때문에 베테랑도 어거지로 깼거든요. 왜냐면 이 게임이 베테랑 난이도를 안 깨면은 뒤에 또 있네. 아 미치겠다. 아니나? 어디까지 얘기했냐? 베테랑 난이도를 안 깨면 나이트메어 난이도가 안 나와요. 여기 이거 보시면 아직 살아있습니다. 다운받습니다. 복돌이가 살렸다. 그래서 저는 이 밑에 사람 소리 들리거든요? 이걸 열고 구해주러 갑시다. 너무 늦었어요. 으아! 불쌍하게 당했습니다. PDA 내용물을 한번 보실게요. 이게 아닌데? 아 잠깐만 저 지금 잠깐 어디 좀 갔다 오겠습니다. 뭐야 일시정지. 아 다녀왔습니다. 역시 반디캠의 일시정지 기능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건 아니고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이거 문을 열 수 있는 잠깐만 뭐지?
아닌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뭐 하러 여기까지 온 거야? 괜히 체력만 낡고? 항상 이 얘기를 하려는데 까먹었어. 둠3 가장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요, 사다리 타는 거예요. 대개 FPS는 사다리 타는 느낌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거나, 아니면은 그 일반 걸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조작감이죠. 얘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렇게 뒤로 돌아요. 이렇게 딱 갑니다. 그럼 이게 살짝 내려오면서 사다리에 걸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슬슬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 사다리 내려가는 거하고 똑같은 움직임이라는 거죠. 뒤로 돌아서 한칸 내려간 다음에 천천히 내려가는. 이것 때문에 이 게임에 나오는 모든 사다리에는 이렇게 그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전하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죠. 개인적으로 이게 참 마음에 들긴 하는데, 처음에는 익숙해지는데 정말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안 죽었어. 난 몰라. 안 죽은 거야. 죽어라. 아, 여기 좀 힘든 곳이네요. 여기도 저번에 거기처럼 겁나게 어둡습니다.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엘레레레. 살아남는 방법은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인프의 이게 뭐라 그러냐, 그 실험체 같은 게 나와요. 이게 가는 속도에 맞춰서 빛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이거에 맞춰서 따라가면 됩니다. 왠지 그거 생각나요. 고전 게임 중에 녹스라고 있어요. 제 기억에는 디아블로2하고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게임으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 게임이 이랬습니다. 보이는 부분은 보이게 처리를 하고, 안 보이는 부분은 그림자로 가려놨었어요. 그 그림자가 실시간으로 막 움직이기 때문에 게임 화면에 굉장히 역동성이 있었습니다. 얘 지금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거든요? 우리도 같이 이동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얘 봐, 저쪽으로 가죠? 이거 같이 안 가면 다음 구역은 딥 다크한 곳에서 움직이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런 뒤에. 아니면 그냥 얘 무시하고 이렇게 달릴 수도 있어요. 쭉쭉 달려요. 이렇게. 문제는 이거 지금 스킵이 안 됩니다. 끝까지 계속 쫓아오니까. 아니다, 이거 타면 되겠다. 호우, 살았다. 이렇게 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 게임을 하면서 많은 걸 얻게 되네요. 뭐야, 아우 씨. 체력도 없는데 이러지 좀 맙시다. 다 먹었네. PDA 먹고요. 다음 구역으로 갑니다. 아, 큰일 났다. 이거 잡고, 뒤에 피하고, 잡고. 이것이 바로 체인건의 위력이죠. 뒷모습만 봐도 사람을 지리게 만듭니다. 으차! 뒤에도 있네. 아니네요. 아, 지금 소울큐브 쓰면 안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왜냐면은 저문 앞에서 아크바일 한 마리 나오거든요. 어떻게 적좀더 나올 수 없겠니? PDA 먹고요. 이 PDA의 반대편 저그 창고 문 있습니다. 여기 있죠? 725. 그리고 이 코드도 알아둬야 돼요. 463. 이거는 길 뚫는 겁니다. 463 725 725. 어우, 많이 있네요. 이것도 725일까요? 아, 프리스톱이죠? 0508. 네, BFG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 BFG를 쓰면 되겠군요. 저기가 비번이 뭐였죠? 463? 어떻게 숫자 6개도 못 외우냐? 463입니다. 자, 이제 아크바일이 출현합니다. 출현 한 463. 이 BFG 특징이 뭐냐면요, 차지샷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아서 쏠수 있어요. 물론 파워도 극대화되죠. 문제는 네발 이상 네발 이상 네 발까지만 충전할 수 있어요.
다섯 발 충전하는 순간 터집니다. 아 그냥 갈래. 문제가 또 문제가 뭐냐면 그 충전하는 게 안 보여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쏘면 100% 죽는데 아니 아까운 쏘기 아까운데 세이브하면 되니까 잠깐 어 밑에 지금 저 그 저 양반하고 호만도하고 어디 가고 있네요. 잘 보세요. 지금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 총 상태 표시가 있잖아요. 밑에 보시면 바가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이게 충전하는 저거거든요. 근데 이걸 충전 중에는 안 보여요. 총을 뒤로 당기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언제 쏘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죠? 상식적으로 이거 계속 충전하고 있으면 총이 터져서 죽습니다. 그렇다고 언제 내 발 차는지도 몰라요. 대체 이 바는 왜 만들어 놓은 걸까요? 보이지도 않는 거. 이런. 안 돼! 오랜만에 샷건 가이 만났습니다. 샷건 가이. 이 챕터 오고 두 번 죽었네요. 샷건 가이 잡고 이거 잡고 안 돼! 아우! 세 번 죽었습니다. 이 챕터 위험합니다, 지금. 이거 잡고 이거 잡고 네 번 죽었습니다. 그냥 보자 그래. 아 이제 네 번 죽었어요. 이제 더 이상 죽음은 없습니다. 잠금을 열어주십시다. 이런. 오 살았어. 아씨 정말 뭐야 화장실 있네요. 아 괜히 들어왔습니다. 죽어라. BFG는 정말 아껴 써야 되는 물건이지만 샷건과 아이한테는 아깝지 않습니다. 아 저런 허접한 몸한테 BFG도 쓰고 이런. 아니 잠깐 아니 왜 이제 와서 또 저 총 뜬 애들이 나오는 거야 대체. 정말 영문을 모르겠네요. 죽어라 한꺼번에 좀 죽어라. BFG는 전작처럼 그 주변에 있는 애들까지 한꺼번에 잡습니다. 뒤인가? 앞인가?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 게임이 싫어지고 있어요. 말 안하고 하면 이렇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나 방금 BFG 썼는데 아무도 안 죽은 것 같아. 아니 안 돼! 자 어디까지 힘드네요. 무사히 엔딩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체인건을 죽이는 거야. 바로 그거야. 내가 원했던 거야 그게.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열어줍시다. PDA 먹고요. 뭔가 오네요. 저쪽이. 한 명 더 있는데? 어딘가에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아닌가? 이제 막 환청을 듣네요. 이제 다음 아무튼 다음 포털 실험실로 가겠습니다. 이런. 으차차차! 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하나의 진실이 있는데, 포탈이 아니고요, 포털입니다. 표준어가요. 이거 눌러주시면, 저도 옛날에는 포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포탈
포탈 2? 포탈? 포탈? 이랬는데 포털 사이트라 그러잖아요. 포털이랍니다. 털.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도 되게 고민되는 게 길을 몰라요. 이게 대체 뭘 눌러야 될까? 메인을 눌러봅시다. 메인. 나를 이동시켜라. 어디로 갈까요? 똑같은 곳이네요. 발코니로 가야 되나 봅니다. 발코니. 발코니로 옮겨. 네, 여기가 발코니 되겠습니다. 이게 어우씨, 인프인 줄 알았네. 이제 저런 몬스터도 이제 심심하면 소환돼서 날라오네요. 더 이상 인프로서는 주인공의 스펙을 당해낼 수 없다, 이렇게 지옥에서 생각을 했나 봅니다. 어? 여기 온대 아니야? 아, 아니군요. 어, 이런 안 돼! 소울큐브! 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 뭐, 큰일까지는 아니고. 어어. 이럴 때 아낌없이 BFG를. 그렇죠. 여기 뒤지다 보면은 입구에서 인프 나올 거예요. 이런 건 잘 기억한다니까. 체력이 빠지기 전에 빨리 달립시다. 아, 뭔가 겁나게 올 것 같은데. 어, everybody is dead. 다들 죽었답니다. 그리고 다음엔 네 차례라네요. 그럴 순 없죠. 내가 지옥을 멸망시키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 다른 세계에 가서 해결을 한다는 이 사이클이 하프라이프 1하고 똑같네요. 비교가 되려나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하프라이프 2 말고요. 1하고 똑같습니다. 시놉시스랄까? 아니, 시놉시스래. 대략적인 줄거리 같은 게 2하고 비교가 되면 모르겠는데 이 1하고 비교를 하냐. 쏘지마! 넌 쏴. 야, 이제 슬슬 이제 지옥의 느낌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로 가시면요, 아무튼 뭐가 나옵니다. 아, 죽음이 나옵니다. 나가라! 뭐야 이건? 인프. 아, 이런! 야, 2단 콤보 좋았어요. 샷건이 약간만 데미지가 더 높았어도. 제가 지금 귀여워 보입니까? 아, 달리기 다 떨어졌습니다. 어디로 가? 여기로. 어디로 갈까요? 일로 가보겠습니다. 아, 피곤합니다. 자고 싶어요. 체력이 저질이네요. 오지마! 이 게임이 좀 특이한 게, 예전에 얘기를 했나? 아, 잠깐만요. 전화 왔어요. 인터넷 바꾸라는 전화였습니다. 인터넷 잘만 쓰고 있습니다. SK예요. 딱히 광고 같은 건 아닌데 SK 잘만 쓰고 있습니다. 전화하면은 이런 AS도 바로 옵니다. 이걸 열어주세요. 자, 여기 이 밑으로 가면 아이템이 조금, 아니, 여기 아니구나. 아, 아니군요.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려가지 마세요. 아, 전화와서 뭐 얘기하려는지 까먹었잖아. 자, 이제 저희들의 목적은 일단 스토리지가 있네요.
그 뭐야 무기들이죠. 일단 가도 좋을 텐데 필요하신 분은 가도 되는데 저는 필요 없으니까 안 가겠습니다. 홀웨이로 가줘요. 홀웨이. 이게 너무 징그러운 것 같아. 다 왔습니다. 세이브가 되는 걸 보니까 잘 왔나 봐요. 어어. 코만더 소리가 두 개가 들렸어요. 하나는 체인건이네. 아! 이런 적이 안 찼다! 이야! 피해고. 에잇! 아껴뒀던 올컬러 BFG를 쓸 때가 왔습니다. 아, 솔큐브 쓴지 얼마 안 됐구나. 하나도 안 차네요. 이야! 2200년이 되면 이렇게 터치스크린을 만지는 것만으로 그 터치스크린에 있는 극세사 바늘이 이제 손가락을 찔러서 체력이 회복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디 소프트웨어가 그랬어요. 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미래 예언을 하는 거죠. 참고로 바이오 하자드 2의 바이오 하자드 고전작들의 배경은 1998년입니다. 그때쯤부터 이제 생체 병기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단 얘기죠. 아니면 그냥 게임을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자, 여기까지 오시면 로켓은 저 많이 있네요. 이거 열어줍니다. 전 지금 제가 뭘전 지금 제가 게임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완전 있으니까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런 수준이거든요. 거의 게임을 원숭이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로 가겠습니다. 오지 마! 스캐닝 작업합니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하프라이프 2가 떠오르는 게 챕터 5에 그거 있죠? 챕터 5에 보면은 그 블랙메사 동굴인가? 거기 챕터에서 그 고박사님이 스캐닝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하죠.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아어 피하고 이런 이 정도는 맞아주고 피하고 한명더 나왔네요. 두 명이네요. 중력권만 있었으면 확시 중력권 얘기를 제가 괜히 하는 게 아니고요. 확장팩에 중력권 나옵니다. 여기 엑시트네요, 엑시트. 나가자, 빨리!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지옥 가는 거지만. 여기 이렇게 다리가 무너져 있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갈수 있어요. 다음 챕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할게요. 드디어 지옥으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통로인 델타랩 챕터 4까지 왔습니다. 열어주세요. 여기는 지금 완전 개막장입니다. burn,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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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ffer, die, die. 뭐 아는 단어가 die밖에 없나 봐요. 여기 가시면 오랜만에 전기톱 아이가 나옵니다. 제 머리에 뭐 꽂혀 있는 거야? 머리에 뭐 꽂혀 있죠? 뿔? 안타깝게도 둠쓰리는 이렇게 적을 죽이면 시체가 안 남습니다. 당시에 그 하드웨어 성능을 고려한 훌륭한 선택이죠. 근데 이걸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이걸 죽여야 이렇게 관찰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왜안 없어지냐? 아무튼 그래서 그 초창기에는 패치도 있었습니다. 시체가 안 없어지는 패치. 그랬다고 하네요. 저는 그걸 써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사양이 딸렸거든요. 옛날에 이거를 펜티엄 4에다가 지포스 FX 5200으로 돌렸습니다. 정말 그때 추억은 상상하기도 싫죠. 자, 여기로 들어가면은 이벤트 장면과 함께 새로운 적이 나옵니다. 저 새로운 적의 이름은요. 새로운 적의 이름은 연구원이고요. 정말 강력한 몬스터입니다. 됐고, 이 헬나이트라는 드디어 지옥 최강의 몬스터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두 마리 등장합니다. 무섭지 않나요? 전 얘네만 보면 그거 생각나요. 그 저 뭐냐 쥐라기 공원에서 엄마야 저장을 안 했네요. 이벤트를 또 봐야 돼요. 얘기하죠 뭐. 저 장면만 보면은 쥐라기 공원 1에서 그 남매가 같이 이제 부엌에 숨는데 랩터가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벨로시 랩터가. 근데 그게 두 마리가 들어와요. 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 전 그거 보는 기분입니다. 이거 볼 때마다 지금 될 때마다 되는 순간 바로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파워 세이브! 간다! 제가 지금 계속 전기톱을 고집하고 있는데 전기톱이 재미잖아요? 재미지죠? 근데 어렵습니다. 이렇게 돼요. 필연적으로 전기톱으로 바꾸고 세이브! 아! 옛날에 제가 둠3를 정말 좋아하던 시절에 이 헬라이트를 모든 무기로 다 잡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 0번 무기부터 아이고 야 한번 물리니까 아 이거 못 이긴나? 제가 오기가 나서 이겨보겠습니다. 안돼! 장난 아니네요. 역시 한두 대 맞아도 마진이 좀 있는 베테랑 모드하고 나이트메어 모드는 그 수준이 다르네요. 지금 뒤에 있는 애를 좀 많이 썰어놨는데 아 좀 죽어라 좀 될 것 같아요. 이번엔 피하고 좋아요. 이겁니다. 이렇게 딱 죽이면은 이제 지옥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웃음소리와 함께 딱 여기까지 하고 끊으면 되겠어요. 그 얘기 좀 할까? 그래서 0번 무기부터 9번 무기까지 다 해봤어요. 가장 어려운 거는 주먹은 못했어요. 주먹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 주먹은 못하고 권총하고 수류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의외로 전기톱은 쉬웠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튼 지옥 챕터부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스피커 소리 줄이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계속해야 돼. 계속.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